대북 전단 금지법을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네. 인권법 완전히 말소치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외부에서 더 날릴 거란 말이에요. 지금 경찰이 하는 저거 경찰은 뭐 시키는 대로 하수인 노릇 하는 거니까 법을 바꿔놓고 아, 이건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그래요? 하면은 역풍이 대단하거든요. 네. 지금 이 법을 만들 때 정부 여당의 한마디로 구실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거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북한에 의한 위협이 명시적인 위협이 있고 그게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건데 지금 박상하 씨가 날린 건 대부분 다 남한으로 떨어졌죠. 이게 생명과 안전에 전혀 위협이 안 됐어요. 그리고 그 이 법이 웃긴 게 이건 그러면 북한이 그 자기들 북한 땅에 떨어졌어도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. 그렇죠. 안 보고 한마디에서 뭐 만약에 포를 쐈다 하면은 이제 생명의 위협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벌성의 기준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데 북한이 결정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. 맞아. 근데 이번에는 그런 명시적인 위협이 없는데도 압수수색을 했고 이걸 만약에 처벌한다면은 이 법에 만들어졌을 때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 독소 조항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원래 남북 교류 협력법으로 이것을 차단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했던 게 이거는 교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. 우리가 삐라를 보내는 거는 불특정 다수 북한 주민들한테 보내는 건데 받는 사람이 특정이 돼야 이게 교류인 건데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못 막아서 이걸 그동안 가스안전법 근데 가스 취급 자격증을 다 따버리니까 그걸 못 막으니까 이제 경찰 집행법 경찰 집행법으로는 막을 수 있거든요. 그거랑 민법으로 민법으로 그렇게 하면 피해보상 민법이나 경찰 집행법으로 그 생명과 안전에 저해가 되면 경찰이 막을 수 있으니까요. 그걸로 막으면 충분한 건데 법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그 조항 중에 이 남북교류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것이 저촉되면은 그것도 역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그게 이제 교류협력법을 타고 가면은 이 살포의 개념에 살포를 하려면은 그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웃기는 게 이 전단 살포를 누가 승인을 해주겠어요? 그치, 승인을 안 해줄 것을 또 장관이 안 해야 된다고 그치. 해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승인하려는 계획만 갖고 있어도 한마디로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형법체계에서 미수범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. 미수범은 아주 특수한 경우 살인이라든지 몇 개의 죄목에만 미수범을 적용할 수 있고 원래 형법 학설에는 미수범을 인정을 안 합니다. 한국이 그런 국제 형법 학설도 무시하고 법 체계에 맞지도 않고요. 이 박상 씨를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법께서 처벌한다. 이건 민주주의의 완전한 말살입니다.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선을 넘는 거거든요. 이 대북 전단 금지법 이거 하지 말랬는데도 청문회까지 열었는데도 계속 강행하고 이것을 그래서 한번 찍혔는데 이게 만약에 이 자국민을 이런 표현의 자유, 헌법의 가치에 속하는 것으로 형법을 다스린 나라는 없거든요. 그렇죠. 형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제가 봤을 때 김여정이 북한에서 고도의 떡밥을 던진 건데요. 이거는 북한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건 아는데 이걸 처벌 안 하면은 남한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신호가 되니까 이걸 처벌하자니 이건 민주주의 이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서 이건 미국한테 완전히 찍히고 네. 이거 처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처리 못 하겠네. 못 합니다. 네, 지금 봐서. 근데 그것만 주는 거예요. 조사는 하겠구만. 압수해갖고 압수했으니까 조사를 다 해가 자료 사법 처리가 안 되는 그 현장까지 엄청 귀찮게 하고 엄청 갈구는 거죠 한마디로. 그렇지. 그러니까 박상학을 그대로 두면은 그 밑에 또 다른 대북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거거든요. 똑같이 움직이. 이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쪽 사람들이 이게 움직이는 또 다른 목적이 또 있는 거잖아요.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또 본인들 존재감도 과시하는 그런 것도 사실 깔려 있긴 한데 정부는 이제 이런 점만 강조를 하고서 계속 뭐 이 사람들 인권 투사가 아니라는 등 이렇게. 이렇게 폄하를 하는 것들. 근데 이제 박상학 씨를 그대로 두면 이런 사람들까지 움직이니까 최대한 거기 주는 거라고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처벌 안 됩니다. 못해요. 하면 난리 납니다. 그럼 민법으로는 가능한가요? 그게 이제 민법이 가능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전단을 날렸는데
그 전단 뭉치가 뭐 누구 주민의 피해를 입었다. 예. 아, 그래서 나무 지붕을 손해를 상해라. 그게 뭐 민법도 됩니다. 에. 그런 거야 뭐 당연히 되는 건데. 그건 되는구만. 근데 어쨌든 경찰이 이걸 사법 처리를 하려면은 결국 검사가 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주민들이 뭐 생명관전 위협을 당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이거 못 밝히거든요. 그렇지, 안 되지.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조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류협력법에 연관된 거나 아니면 미수범 이쪽 조항으로 처벌을 해버리면은 이건 정부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 법 제정했다고 해놓고서는 그리고 다른 걸로 처벌을 해버리니까 아예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는 쪽으로 처벌을 하는 거라서 이건 상당한 악수를 두는 거라서 많이 고심이 클 겁니다. 근데 이게 상식적인 정부라면은 처벌 못할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워낙 알 수가 없으니까 워낙 알 수가 없으니까 100% 장담을 못하겠어. 이거 마스크 안 써도 돼. 아무 상관없어 지금. 이거 다 수익이 하나죠. 10만원 벌금면 이거 똑같은 거야 지금. 그죠? 네. 그 청와대 그 회식한 것을 그런 식으로 업무상 회식은 가능하다고 또 얘기를 해버려서 그것도 악수고요. 청와대가 하면 괜찮고 국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건 업무상 아닌가? 다 저기 직장에서도 먹어도 다 업무상이지.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. 네, 비상식적이니까 애들이. 합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